아, 은진 씨는 그냥 저는 이 대본 받자마자 넷플릭스하고 제작사한테 저는 아는진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아는진 씨가 아직 뜨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하고 넷플릭스에서 고개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하실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 다 대보라고 그랬더니 뭐 뭐라 그랬어요. 그럼 대본 다 줘보세요 그랬더니 물론 그분들은 다 안 했고요. 저는 그냥 저는 그 이전에 먼저 은진 씨의 대표님을 찾아가서 저 이 작품 은진 씨랑 할 테니까 아시다시피 안은진 씨하고 유아인 씨는 같은 소속인데 저는 유아인 얘기하러 온 거 아니고요. 필요 없고요. 은진 씨 무조건 주세요 하고 은진 씨는 그냥 말뚝처럼 박아놓고 시작을 했던 거라 저는 안은진 씨 캐스팅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그냥 아니 그럼 감독님 퍼스트 초이스 원픽이었어요. 네. 그 연인으로 은진 씨가 아 저 뜰 거 예상했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 막 이러셨겠네요. 아니 제가 넷플릭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진 씨를 캐스팅해 놓으면 이거 개봉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은진 씨가 확실하게 떠 있을 거라고.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경림 씨 여기서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마이크 받으셨나요?